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정법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한번 앞에서 배운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정법 정리하고 명사로 가볼게요. 자, 동사는 뭐를 갖는다? 동사는 주어를 갖는다. 그리고 동사는 뭐와 뭐로 나뉜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그래서 타동사는 뭐를 갖는다? 목적어를 갖는다.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약 같을 때 쓰는 게 제기 대명사.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형태 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동사의 형태를 정해서 쓰는 게 기본적인 영어의 원칙이었는데, 그게 바로 시제와 태의 개념이죠. 자, 시제는 뭐랑 뭐가 있다? 현재와 과거. 자, 현재와 과거 시제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시간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실제 세상을 나타내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세상을 나타낸다. 태는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능동은 누구 입장? 가해자. 그리고 수동은 누구 입장? 그쵸, 그쵸.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데 기본적인 첫째 원칙은 동사가 뭐인지 봐라. 타동사인지 보고, 그래야 목적어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를 여기로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는지 봐라,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가 피해자 입장으로 간 거니까 수동. 있으면 가해자 입장이니까 능동.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능수동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동사의 기본 형태에서 그럼 시간은 누가 나타내냐? 시간은 바로 준동사라는 개념이 나타낸다. 그래서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동사가 주어 같듯이 준동사도 주어를 갖는데 구분을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시간 정보를 갖는다라고 해서 크게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이렇게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준동사로 쭉 시간 표현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조동사. 자, 조동사는 언제 쓴다? 추측할 때 쓴다. 그래서 조동사도 마찬가지 시제를 갖는데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다. 그지? 현재형은 뭐? 그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 그리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만약에 have PP 형태인 완료형이 나오면 이건 뭐다? PP가 뭐니까? 지금 입장에서 이미 끝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거 정보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완료상에 쓰는 have는 항상 어떻게 해석해라, 대부분? 완전히로 해석해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법의 영역으로 왔어요. 자,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우드, 쿠드, 슈드, 와이트. 조동사의 과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네 글자로? 우쿠슈마, 속뜻추론. 자, 우쿠슈마를 통해서 속뜻을 뽑아내야 된다 그랬어. 그 속뜻이라 함은 바로 필자가 왜 가정법을 썼는지에 대한 의도를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동사에서 배운 내용이 이게 답니다. 자, 이게 다고. 자,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우리가 정확한 독해와 이해를 위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독해에서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우린 그냥 쓰레기 배운 겁니다. 자, 실제로 2021학년도 2021년에 시행했던 6월 평가원 20번 문제고요. 정답률은 93인가 94예요. 이거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니까. 자, 인강 듣는 친구들도 아마 제가 이렇게 문제지 하나씩 줬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고 한번 다음 진도 나가볼게요. 시간 제한 안줄 테니까 그냥 자유롭게 풀고 바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실 때 본인이 생각한 답의 근거에 반드시 밑줄 그으실 거. 알겠죠? 시작.
오케이. 자, 해설해 볼게요. 자, 답은 일단은 주장 문제는 선지 먼저 읽는 거니까 선지 먼저 분석을 해볼게.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작가로 전업한 과학자는 전공 지식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상과학 작가로 성공하려면 과학과 인문학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한다. 과학 정책 논의에 과학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도 참여해야 한다. 다 과학 얘기하면서 저마다 다른 얘기하죠. 미묘하게. 자, 요거의 답은 1번이에요. 자,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추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냐라는 건데, 혹시 어디서 잡았어요? 여기요. 그쵸. 자, 주장은 뭐뭐 하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런 표현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주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전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8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출제하는 평가원 교수님들께서는 너네를 틀리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장 문제는 핵심적인 답의 근거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밑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 더 많은 희곡과 소설이 근데 그게 present, 표현한다. 과학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과학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positive light 때문에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key point, 즉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설하고 넘어갔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문법이 체화된 제가 실제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평가원 시험 나오면 그날 저도 똑같이 70분째로 풀거든요. 그래야 너네가 어디서 어려운지 아니까. 근데 요거 잘 봐. 자,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은 가령, 자, 예시 드린 거니까 굳이 필요 없죠. 가령 어떤 것들이냐면요. 영감을 받아요. 과학적인 발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종 TV에 방영돼요. 새로운 생각들이. 그리고 비판을 받습니다. 비평을 받습니다.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 as part of a healthy process. 한 건강한 과정의 일환으로. 즉,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public debate, 공적인, 공공의 토론에서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때때로 deserved criticism,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비난을 받을 만해요. 그들이 받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but이잖아. 자, 그러면은 흐름 뒤집혔지. 앞에 내용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대중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비판을 받고 그게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쓴게 아니에요. 하지만 the popularization, popularization은 대중화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대중화, 과학의 대중화는 우드라고. 그러면은 과학의 대중화는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니까 애들이 여기까지 읽는 거야. 잘 봐. 과학의 대중화라는 키워드가, 그죠? 과학의 대중화.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다. improving. 널리 퍼진 과학자들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자, 요거는 개선이 됐다면 will be greatly라고 하지 않을까요? 개선될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면. 근데 would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 would를 쓴 거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가 아닌, 지금에서 가정적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개선을 시키면 과학의 대중화가 일어날 텐데, 라는 인과관계 구성되는 거 보이고요. by 때문에요. 그죠? 자, 이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문제점 제기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 제기라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는 가정법을 체화하지 못한 겁니다. 가정법에서 긍정문이면 현실은 부정이고, 가정법에서 부정문이면 현실은 오히려 긍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가정법 문장이 긍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은 부정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과학자의 널리 퍼진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대중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그럼 필자의 주장은 당연히 뭐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문제점을 읽고 나서 굳이 주장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거를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뒤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푼 놈이랑 여기까지 내려가서 답을 푼 놈이랑 속도 차이가 나겠죠. 자, 이게 뭐, 그래, 얼마나 나면 나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체화돼서 저렇게까지 깔쌈하게 풀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독해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넘사벽 차이라는 게 증명이 될 테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충분히 답의 근거를 찾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가정법이었다라는 게 체화되면 이렇게 문제 푸는 양상과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너네가 그리고 하나만 더 수험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 자, 아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응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내가 디벨롭 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문제에 맞고 틀리고는 솔직히 나는 하나도 의미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위한 문제풀이는요,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평가원 이후에 하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사고를 하셔야 된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가정법이 끝났어요. 어때? 체화되니까 확 다르죠? 알았는데 지나갔어? 아니면 전혀 못 알아챘어?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요거는 상위권만 할수 있는 거예요. 몰랐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깊은 인사이트가 됐길 바라며, 자, 이제 가정법을 지나서 명사로 가겠습니다. 이제 동사 끝났어요. 자, 명사는 또 다른 신세계예요. 자, 명사도 잘 보시면요. 유럽 애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과, 즉, 동아시아 사람들과 명사를 잘 다르게 보는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명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국문법에서는 고유명사, 뭐 일반명사, 이런 식으로 성질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나누는 반면에 영어는 그딴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배우는데 보통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완전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자, 그냥 다셀수 있냐, 셀수 없냐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요거 초딩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짝이 누구냐인 것만 알면 돼요. 매니는 셀수 있고, 매니랑 퓨는, 머치랑 리틀은 셀수 없는 명사 친구인 건 알죠? 이건 다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도 요거밖에 안 나와, 잘. 요거밖에 잘안 나오고요. 자, 셀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셀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얘네는 정석군들의 언어였으니까. 자, 이거 잘 봐. 동사. 그래서 명사랑 동사를 나눈 이유가 내가 이건데, 서양 애들은 눈으로 볼수 있냐, 볼수 없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반대로 또 명사도 봐봐. 동사 우리 그렇게 나눴지. 그래서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나눴잖아.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명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명사냐, 눈으로 볼수 없는 명사냐로 나누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게 예를 들어 모나미펜 딱 했어. 머릿속에 지금 모나미펜 딱 떠오르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관념상의 명사와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모나미펜, 눈으로 보이는 모나미펜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나미펜은 구분해야 된다고 본 거야. 왜? 얘는 관념상의 명사고, 얘는 바깥으로 실제하는 명사라서, 얘는 돈이 되고, 얘는 돈이 안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게 명사의 개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출발한 게 관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관사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사를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든 말든 그냥 이 성질 자체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모나미펜은 모나미펜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다. 고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펜이라고, 모든 걸다 지칭하는 그냥 펜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일반명사다. 이런 식으로 얘의 속성의 기준을 잡는 반면에 얘네는 이걸 실제로 눈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사를 못하는 거야. 관사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에서. 자, 그냥 펜 하면요. 그러니까 펜이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이미지로서의 펜이에요. 근데 관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이미지를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I have pen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I have a pen이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실제로 펜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뭐 부정관사 어쩌고 정관사 어쩌고 그냥 그 피상적인 것만 배워서 그런데 관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눈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상 밖으로 꺼내면 그게 이제 I have a p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어답게 좀 보면요. 일단 진짜 왜 이걸 영어답게 배워야 되냐면, 관사 있잖아. 이 관이 갓 관자야.
양반들 쓰던 갓. 이게 왜, 그래서 이름이 왜 관사가 됐냐면, 자, 당연히 수동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에서 추론해보면, 당연히 관사도 누가 만들었어? 일본 애들이 만들었어요. 자, 일본 애들 처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 신기했던 거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명사 그냥 툭 얘기하는데, 얘네는 이상하게 자꾸 앞에다 뭘 자꾸 붙인다는 거야. 명사 앞에. 그래서 마치 갓처럼 생겼다 해서 진짜 관사라고 그냥 이름 지은 거야. 생긴 거 보고요. 그렇다면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관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생겨먹은 것만 보고 대충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 가면 막 개판인 거야. 관사 가면 막 예를 들면 생각해봐. 더는 유일무이한 그것 지칭할 때 쓴다라고 해놓고 자, the sun, moon 이거 다더 붙이지. 유일무이한 거잖아. 근데 백마역도 유일무이하지 않아? 근데 백마역은 또안 붙인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South Korea는 덜을 안 붙여. 근데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또 덜을 붙이고. Netherlands, The Netherlands. Philippines, The Philippines. 또 어떤 나라는 덜을 붙여. 악기 이름에는 The Piano라고 붙여야 되고. 스포츠 이름은 붙이지 말래. Playing Tennis, Playing Soccer. 그러니까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자, 그건 우리가 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사는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의 속성을 미리 밝혀주는 거야. 정말 제법 상업 문명에서 출발한 언어답죠. 명사가 뭔지 미리 밝혀주는 거니까. 얘네한테 그래서 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부정관사가 어잖아요. 어의 어원이 뭐냐면 원이에요.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펜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give me a pen이라고 채연이가 얘기하면 그냥 나는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집어서 주면 돼요. 특정하지 않고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로 탁 집은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쓰는 거야.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써야 돼요. 이해됐죠? 자, 정관사는요, 더가 this, that, 지시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로 탁 찍는다는 뜻이에요. 정관사는 우리가 아는 거 하나로 탁 특정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근데 초딩 때 배워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제 그리고 부정관사는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걸꼭 기억해.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개판 언어들을 다 봅시다. 테니스 눈으로 꺼낼 수 있어요? 안 되죠. 테니스는 우리가 관념상으로 정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관념상의 명사죠. 테니스 눈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테니스 못 펴가서 그 치면 되죠. 그건 테니스를 친 거지. 테니스라는 명사를 모나비 펜처럼 꺼내보시라고요. 그럼 니네 다 뭐예요? 테니스 라켓 꺼내고, 테니스 공 꺼내고. 그건 테니스 라켓이고, 테니스 공이잖아. 테니스라는 행위는 인간의 행위를 이름 지은 거잖아. 당연히 눈으로 꺼낼 수 있어 없어. 밖으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love, 이런 추상적인 관념들 다안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피아노는 붙여요. 자,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야. 자, 지금이야 피아노나 플룻이나 이런 악기들을 큰 회사들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찍어내고 있죠. 옛날에 서양에서 악기는 A라는 장인, B라는 장인, C라는 장인이 만드는 게다 달랐어요. 그래서 소리도 내는 게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피아노라고 하면은 특정 짓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피아노 하면은 그냥 장인 누가 만든 건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피아노 있잖아. 왜 그거? 이런 얘기야. 그래서 덜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래서 덜을 쓰는 겁니다. 자, cheese. 자, 셀수 있냐, 셀수 없냐.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요. 이거를 너무 깊게 설명하면 대학교 교양 수준까지 가버려서 그냥 쉽게 얘기할게. 예를 들면 어떤 한 명사가 있을 때 이걸 쪼개면 돼. 이걸 쪼갰을 때 기능이 유지되면 셀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 모나미 펜을 탁 부셔. 그럼 펜호스 기능을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이거는 이거 하나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셀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종이 같은 경우는 종이는 찢어도 종이죠. 종이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찢어도 계속 하나로 양산되기 때문에 이건 셀수 없다고 보는 거야. 치즈도 마찬가지. 찢어도 치즈죠. 빵도 찢으면 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찢었을 때 성질이 기능이 유지되면 싹다셀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지. 그럼 치즈는 셀수 없는 거야. 근데 봐봐. 얘 지금 치즈스라고 했지. 셀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왜 복수형 썼을까? 뭐라고? Some?
썸은 근데 셀수 없을 때도 쓸수 있는데. 뭘까? 자, 여기에 갇히지 마. 여기에 갇히지 말고, 문법의 기능과 의미는 누가 정한다? 문맥이 정하고, 그걸 말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주는 거야. 자, 이 사람 봐봐. 와, 진짜 짱 많다. 예를 들면, 쌤이 와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술집 가서 와인 살때 치즈 사잖아. 치즈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기분 괜히 좋다고. 자, 그러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죠? 그럼 뭐야? 치즈가 다양하니까 얘는 다양한 치즈의 종류를 사겠다는 거야. 체다 치즈도 사고, 모짜렐라도 사고, 치즈를 다양하게 사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왜? 이것 때문에 S를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똑같은 모짜렐라 치즈 두장 산다고 하면 그냥 뭐라 하면 돼? 거긴 치즈라고 하면 되지. Two slices of cheese라고 해야죠. 알겠지? 자, 아까 분명히 로맨스는 사랑이잖아.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람의 마음을 추상적으로 그 이름 지은 거잖아, 우리가. 추상적인 걸. 셀수 없지. 뭐지, 이거? 오타잖아. 어떻게 생각해? I know an interesting romance. Do you want to hear? 뭘것 같아? 썸 타는 썰 푼다는 거야. 야, 나 재밌는 그썸 타는 이야기 하나 알아. 알려줄까? 이거. 그러면 그건 뭐야? 썸 타는 이야기를 머리 속으로 꺼낸 거지. 컴컴 써야 돼요. 외국 애들 이렇게 써. 외국 애들은 관사를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어는 한뭐 단수, 더는 그냥 정한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개털리는 거 이런 데 가서. 알겠지? 자, I'm from South Korea, but she is from the Philippines. 자, South Korea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자, 한국이랑 필리핀이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게 맞아. 근데 정관사 더가 어떤 뜻이냐면, 너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거를 equalizing 시키는 거야. coordinate. 동등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피아노가 대표적인 거잖아. 피아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장인마다 만드는 그 피아노가 다 다른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피아노로 합의 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얘네 그 섬이 뭐몇 개지? 막 3천 개막 이러잖아. 범위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섬이라서.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한 거야? 그걸 다 합쳐서 내가 얘기하는 그 필리핀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도 The United Kingdom, The Great Britain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얘네 왕국이 크게 네 개거든. 그래서 그네개 왕국을 다 합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합 왕국 이래서 United Kingdom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더가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걸로 탁 좁히는 거야, 정관사는. 자, 그래서 I have a pen, I have the pen 이라고 하면, 자, 이거 뉘앙스 엄청 다르죠? I have a pen은 그냥 뭐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펜을 머릿속에 꺼내서 그냥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더는 뭐야? 펜을 밖으로 꺼냈는데 너가 아는 거, 내가 아는 바로 그 펜이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펜에 집착하고 환장을 해. 만약에 채연이가 만약에 그런다 그래. 그럼 내가 그 펜. I have the pen. Do you want to buy one? Do you want to buy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땐 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 너 나중에 알바 갔을 때 이거 관사 하나 잘못하는 순간 이제 원어민 손님은 싸우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인이 와서 채연이한테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데 잘못 알아듣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줬어. 근데 막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겼어. 빡이 쳤어. 근데 손님이 사장 나오라 그래. 여기 매니저 나오라 그래. 너 말고 매니저 나오라 그래. 갑자기 나 매니저로 지난주에 승진했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대참사 일어나는 거야. 자, 어는요 매니저가 있어요. 머릿속에 꺼낸 우리가 얘기한 그 매니저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카페는 매니저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저도 한 명이에요 라고 하면 나는 책임자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아, 그러니까 너 됐고 꺼지고 사장 나오라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너가 책임지고 싶으면? 근데 반대로 너가 책임질 입장이 아니야. 근데 I'm the manager in the cafe 이런 뭐야? 네가 찾고 있는 그 사장 그게 바로 나야. 나한테 얘기해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다 독박 쓰는 겁니다.
자, 관사 하나에 인생이 갈려요. 자, 요거. 요것도 인생이 갈립니다. Do you have a time? Do you have the time? 뜻이 달라요. 뭘까요? 아, 똑같은 말 아닌가? 일단 첫째, 시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인데 그걸 꺼냈다는 거야. 시간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꺼냈다는 거야. 자, 그건 여러 개 중에 하나야. 자, 채연이는 오늘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씻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시간의 세그먼트 중에 하나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시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시간 돼. 나 잠깐 볼까? 이거. Do you have time? 잠깐 볼래? 근데 do you have the time은 뭐냐면 너가 아는 시간, 내가 아는 시간. 지금 몇 시냐? 이해됐어? 너가 아는 시간과 내가 아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거든. 그 시간 대체 몇인지 모르겠어. 나 시계 없거든. 알겠지? 시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원스쿨에서 이거 시원하게 배웠잖아.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알바생한테 Do you have a time? 이렇게 해버리면 작업 거는 줄 알고 정색 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죠. 혹시 지금 몇 시예요? Do you have the time? 이라고 해야 돼요. 엄청나게 골로 가는 거라고. 알겠지? 반대로 외국 가서 클럽 갔는데 남자애가 Do you have the time? 했는데 시계 물어보는 줄 알고 지금 3시 반?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We need to respect the old. I saw the classic you said in Louvre Museum. 이건 뭘까? 한번 해석해 볼래? 올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관사를 썼다라는 건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야. 자, 올드는 눈으로 보이게 하면 뭐야? 누가 봐도 눈으로 늙은 게 보이는 거는 노인들이지. 자, 더는요, 단수 복수 개념은 상관없어요. 그냥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운더리 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걸로. 자, 봐봐. 노인, 그래서 눈에 보이는 노인이잖아. 그 노인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 더 플러스 추상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수 취급한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아니죠. 문맥에 따라야죠. 요거는 통상적이지. 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경해야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존경할 때 노인 하나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노인 전부를 다 존경해야 된다. 여기선 복수의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요건 보세요. 클래식은 전형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딱 루브르 박물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누구야? 뭐야? 루브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없어? 나는 모나리자가 떠올라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 했어? 야, 네가 루브르 박물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한 거나 그거 보고 왔어. 이거 모나리자 가리키는 거야. 그럼 여긴 전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전형적인 딱 그거 모나리자 가리키는 거야. 이건 단수야. 그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해석해서 문맥에 따라서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명사 생각보다 빡세죠? 자, 요거 다 독해하는데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기는 문제. Few랑 a few. Little과 a little. 이거 뭔 차일까? 뼈가 뭐야? 그럼 a few는? 자, few랑 little은 그냥 셀수 있냐, 셀수 없냐에 따라 나눈 거지. 뜻은 똑같아. 뜻은. 자, 이제 계속 기억해야 돼. 나는 계속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few랑 little은요, 찔끔이란 뜻이에요. 자, 찔끔에서 느껴지는 거 어때?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이지. few랑 little은요, 부정적 의미예요. 숙제했어? 거의 못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냥 안한 수준이란 거죠? 그거야 이거. 자, 그럼 a few랑 a little은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로 했잖아. 찔끔인데, 찔끔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란 뜻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뼈랑 리트예요. 그러니까 어가 안 붙으면 다 뭐다? 찔끔이라고 하셔야 돼요. 찔끔. 그래서 I have few solutions 라고 하면 뭐야? 나는 찔끔의 해결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해결책이 몇개안 남았다. 몇 개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I have a few solutions 라고 하면 나몇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I have few solutions 랑 I have a few solutions 랑 어감이 달라요. 알겠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영어에서는 셀수 있냐, 없냐로 나누셔야 돼요. 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man이랑 few랑 친구다. 자, 불가산명사는 much이랑 little이랑 친구다. 그리고 셀수 없는 애들은 셀수 있도록 가산화를 한다. 명사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연습 계속 할 거니까. 자, 영어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걸 꺼내는 게 바로 관사가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랑 어는 제일 중요한 말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쓰는 거야.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중에 정하지 않은 하나를 나타내는 거란 뜻이야. 혹시 부정대명사 원 들어봤지? 중고딩 때 했잖아. 그게 어가 된 거야, 진화에서. 알겠지? 그래서 부정대명사가 뭐예요? 정하지 않은 그냥 명사 하나 탁 고르는 거잖아. 예를 들어 오늘 쓰다가 펜이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따 고장났으니까 펜 하나 사러 가야겠다. 알파문고 가야겠다. 그때 쓴게 원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부정관사 관념으로 내려간 겁니다. 알겠죠? 자, 정관사. 정관사는 딱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너가 아는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관사 더는 명사가 특정됐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를 특정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수능에 나오도록 공부하는 게 핵심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복수명사입니다. 근데 더 플러스 추상적인 명사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복수이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해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개빡세게 이렇게 빡세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결국 한마디는 문맥 문법은 해석해서 푼다. 이게 다예요. 단수에다 S 붙이면 복수되죠. 자, 마우스의 복수형은 뭐예요? G는 mice라고 하고요. Tooth는 teeth, foot은 feet, fish는 fish, sheep은 sheep. 이렇게 복수형이 다른 놈들이 있어. 그지? S나 ES 붙이면 무조건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단수에다가 S나 ES 붙여서 복수되게 하는 거, 이거 역시 누가 만든 거냐면 바이킹 애들이 만들었어요. 바이킹 애들이 영어를 정말 쉽게 다 후려쳐줬거든요. 걔는 참 우리한테는 고마운 존재고. 자, 그래서 단수에다 S나 ES를 붙였을 때 원래는 다른 기능이었었어요. 영어에서. 근데 그걸 이제 바이킹 애들이 야 닥쳐 그냥 S나 ES로 바꿔 라고 했는데, 서민들이 자주 쓰던 단어는 차마 아직 못 바뀐 거야. foot, feet, mice, mouse, 막 이런 거 있잖아. 서민들이 그때 당시 자주 쓴 그러니까 다 바꾸지 못하고 일본도 남은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이런 식으로 다 개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매너에다 S 붙이고, 페이퍼에다 S 붙이고, 클러스에다 S 붙였을 때 뜻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people도 마찬가지. people은 person의 복수형이잖아. 근데 people's라고 하면, 들어봤니 혹시? People's로 할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아 여기다 그거 안 써놨네. 예를 들면 people 있잖아. person의 복수형이 people이잖아요. 근데 people의 복수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people's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야. 묶음이 여러 개라는 뜻이야. 민족이에요, people. 민족이 단수로 쓰면 민족, 복수로 쓰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erson의 복수형이 people이잖아. 이거는 서로 동질한 사람들. 서로가 같은 성격을 띠거나 하나로 묶었을 때 의미가 같으면 people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독자적인 개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복수로 묶을 때 뭐라는 줄 알아? persons라 그래. 이거 오타 아니야. 그러니까 복수를 나타내는 방법 두 개예요. 뭐야? 내가 나타내고 싶은 뉘앙스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S부터 쓸때뜻 달라지는 거 하나씩 쭉 볼게요. 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운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즈라가 되면 무슨 뜻이야? 수단이란 뜻이야. 예제는 방법. 우리 굿즈라고 하죠, 굿즈? 자, 상품이죠, 굿즈. 그다음에 proceed는 수익금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오는 돈, 그게 수익금이에요. 자, customs는 세관. 그 해외여행 갔다 와서 여기 세관 들리잖아요. 그걸 customs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왜 custom은 커스텀이 관습이잖아.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도록 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세관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valuables는 귀중품이란 뜻이고요. heirs는 거드름피다. 거드름, 건방이란 뜻이야. arms는 팔뚝이 아니라 요거는 무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nterest 하면은 이해관계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관계 내지는 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봤던 거, 그것도 하나씩 같이 써볼게요. manners는 무슨 뜻? 매너가 뭐야? 태도지. manners는 이게 예의예요. 그래서, 아, 저 남자 매너가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라 해야 돼? 저 남자는 매너스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papers. 페이퍼는, 종이 아까 내가 셀수 없다 했잖아요. S 붙으면요. 보통 신문, 뭐, 내지는 보고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clothes. clothes는 알죠? clothes는 옷이란 뜻이고요.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됐지? 자.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는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도. 근데 영어는 애초에 태초부터 개판이었어요. 그냥 막다 섞였어. 잡종이야, 그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어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그만큼 배우기 쉬워졌다는 건데 단점은 그만큼 예외 변칙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근데 그 예외 변칙은 다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인 거니까 상황과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명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의 일치가 제일 중요해요. 수의 일치만 잘하면 장땡이에요. 자, 이제 대명사를 배워보겠습니다. 대명사의 이 대는 대신할 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했다겠죠? 그러면 명사를 누굴 대신했냐라는 거야. pronoun 할때저 프로가 이게 앞이란 뜻이야, 앞.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킨다는 거네? 그럼 대명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가리키는 거 찾으면 돼. 대명사 문제가 제일 어려워, 수능에서. 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네 이제 조급하니까, 한번 빨리 풀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함정에 낚여 쓸리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굴 지칭한 게 찾는 게 중요하니까 해석해서 찾아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알겠죠? 자, 부정대명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부정관사의 개념이랑 똑같아. 그래서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 one, 복수면 ones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불특정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냥 가리키는 게 없어. 앞에서 가리키는 하나라는 뜻이 없어. 근데 그냥 대뜸 갑자기 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대뜸 갑자기 누가 갑자기 필자가 One should study permanently. Permanent는 무슨 뜻? 영구적으로, 계속, 평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는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 평생. 응?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글을 읽고 있는 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돼. 사람은 당연히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원이 가리키는 게 없으면 뭐라 하라고? 사람. 알겠죠? 간단하죠? 자, 제기 대명사는 앞에서 했었죠? 자, 같을 때 쓰면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쓰면 제기야. 근데
목적어 자리가 아니야. 그럼 그거 뭐야, 그냥. 생색내는 거야. 빼빼로 데이 때 남자친구 생각하고 빼빼로 해줬어, 그냥. 자, 이러고 말 거야? 아니지, 인생은 생색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었어, 알겠지? 내 노력 알아줘야 돼. 이렇게 꼭 생색을 내줘야 된다고요. 강조하는 생색낼 때 쓰는 거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My pencil is broken. 연필 고장났다. 이따가 하나 사야지. 그럼 요거는 그 펜슬 명확하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똑같은 다른 펜이거나 다른 종류의 펜이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It is an era of information. 이제는 정보 시대다. 에러가 시대란 뜻이에요. To survive the era.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선. One. 그러니까 여기 봐. One이 가리킨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정보를 빠르게 체득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지? 자, clothes are important today. 옷은 매우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은 represent, 표현해. 그걸 독특한 방식으로. 이거 작년 수능인데. 이거 작년 수능이야, 이거. 정단일 살벌하더만, 40, 50% 찍었더만. 여봐. 이거 그리고 답몇 번이었는 줄 알아? 2번인가 3번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문법 문제. 한번 봐봐요. 뭐가 맞아요? 뱀? 왜요? 왜요? 잘 봐. 자, 어렵지? 잘 봐. 만약에 댐이었으면 소를 기점으로 끊을게. 그럼 피플이 주어지. 그럼 댐이었으면 피플이면 돼, 안 돼? 그럼 댐이었으면 누구 가리키는 거야? 클로즈죠. 그지? 자, 그리고 만약에 themselves였으면 제기대명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걸 틀린 이유는 너네가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요거 이한 문장만 갖고 풀라고는 좀 가혹하긴 해요. 주변에 문맥이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거라고 믿어서 내가 일단 조금 이렇게 썼고, 왜냐면 화면이 너무 제약이 있으니까. 옷은 오늘날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에 그것들을,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특별한 독특한 방법으로. 만약에 댐 쓰잖아. 그건 무슨 뜻이야? 옷을, 얘들아, 나옷 샀다? 봐봐. 쩔지?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내옷 봐봐. 이거 괜찮지? 멋있지? 와, 쩔지? 장식품이냐고. 옷 어떻게 해? 입잖아. 옷을 입고 나서, 얘들아, 나 어때? 오늘 막 2천만 원짜리 옷 샀어. 입고 보여주잖아. 뭘 표현하려고 산 거야, 이거? 댐 쎄요. 이거 수능에 댐이라도 있었어. 정답률 50 찍었죠. 자,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이게. 그지? 해석해보니까 어때요? 댐 셀즈가 맞지?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자, 가리키는 명사가 특히 없어. 그럼 원은 그냥 어떻게 알아? 사람이라고 해석해 달라. 그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을 때 사용한다. 자, 해석으로, 아까도 봤죠?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볼게요. 됐죠? 자, 명사도 두 개로 나눠야 돼. 관념상의 명사, 실제하는 명사. 이거 실제로 꺼내려면 어떻게 써야 돼? 뭐 써야 돼? 관사. 자, 대명사는 어떻게 해라? 앞에서 찾아 써라. 너네 가주어 감옥조 왜 배운 줄 알아? It은 대명사잖아. 뭐 가리킨 게 앞에 있어야 되지. 뒤에 있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구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됐죠? 자, 캔버스 훈련이라는 걸좀 같이 해볼게요. 캔버스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한 동사와 명사의 개념을 싹 풀어야 돼요. 근데 일단 동사만 캔버스 훈련 해볼게요. 동사 캔버스 훈련한 이유는 딱 간단해요. 내가 채연이 너한테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공부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자, 이거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자, 모든 과목은 다이 캔버스라는 이흰 도화지에 자기가 배운 걸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정법은
뭐랑 반대말? 직설법과 반대말입니다. 직설법은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조금만 위에다 쓸게. 자, 직설법은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려는 가정법은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려서 표현합니다. 근데 가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이두놈 찾으러. 왜 과거를 썼고, 왜 과거 완료라고 했을까? 그죠? 요걸 찾아냅시다. 자, 그러면은 끌고 와야 되는 거. 일단, 조동사를 끌고 와야 돼요. 조동사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 추측을 할때 쓰는 거예요. 자, 추측이라는 건 바로 뭐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거쳐서 뭔가의 정보를 뽑아내는 게 추측이야. 그냥 싹다 합쳐서. 자, 그럼 이 반대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팩트만 얘기할 거면 동사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면 되고, 얘는 이렇게 가야겠네요. 왜요? 보이지 않는 걸로 돌려서 판단한다라 했고, 이게 결국 인간의 사고와 판단의 영역 아닙니까? 조동사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 근데 이제 우린 아직도 난제에 빠졌어. 왜 과거라고 할까? 자, 조동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제와 용법. 자, 시제는 현재형과 과거형 있고, 아니, 형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통일하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자,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have PP가 와요. 자,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앞에서 뭐 가져와야 돼? 조동사와 준동사 개념 가져와야 돼요. 팔 아파. 자, 됐지? 자, 시제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퀴즈 하나 풀렸어요. 그럼 현재 시제는 뭐할때 쓰는 거다? 그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근데 과거 시제는 뭐할때 쓰는 거다?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저거 하면 되네. 오케이. 자, 과정, 과거 시제 통과.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뭐할때 쓴다? 그거를 추측할 때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네. 그래서 이름이 가정부 과거였구나. 됐어요. 자, 이제 요 놈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다 PP 쓴대요.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는 시간성이 뭐죠? 땡. 옛날에 하면 안 돼. 그건 과거 시제가 나타내는 거야. 지금 입장에서 끝난 거니까 그거 그냥 뭐라 하면 돼? 완료라고 하면 돼요. 끝난 거. 완전히 끝난 거. 지금 입장에서. 어제 저녁 먹었다 칩시다. 어제 저녁 먹은 거 지금 입장에서 끝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카레를 먹었다 쳐. 아, 그러니까 채연아 어제 카레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라면 먹으러 가지. 어제를 기준으로 내가 추측한 거잖아. 그치? 얘는 이미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끝나야 되는 거. 자, 그대로 왔네요. 완료네. 아,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입장에서 뭔가 정보를 추측해내는 거고, 얘는 뭐할때 쓰는 거야? 옛날 정보를 추측하는 거네. 그치? 그럼 끝났어요. 자, 가정부 과거는 이거 그대로 보면 되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보면 지금을 돌려서 표현. 가정부 과거하려는 옛날을 돌려서 표현. 그래서 가정법은, 자, 첫째,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써라? would, could, should, might로 써라. 왜? 과거 시제 써야 되고, 조동사 과거형 써야 되니까. 그래서 조동사 우쿠슈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라? 속뜻을 추론해라. 자, 속뜻의 의미는 결국 필자의 의도라고 했어요. 필자가 왜 대체 가정법을 썼을까?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가정문이 긍정이면 가정문이 부정이면, 보통 긍정이면 현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도가 가장 클 거고, 만일 가정문이 부정이면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했으니까 강조하려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쓴 거겠죠. 그래서 가정문이 긍정이면 오히려 필자 의도는 부정일 테고, 자, 가정문이 부정이면 오히려 필자의 의도는 긍정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뜻 추론하면 끝. 너가 지금 쇠빠지게 배운 게이 캔버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 아, 하나도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확실해요? 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 개념이 이렇게 장악된 놈을 누가 때려 눕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가정법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어디다가 하시냐면요. 페이지가 몇 쪽이지? 15쪽이네요. 여러분, 15쪽에 동사 캔버스 훈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캔버스 훈련은 이제 앞으로 몇번 계속 자주 할 텐데, 캔버스는 말 그대로 도화지, 흰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개념을 그린다는 거고, 세로로 쓰면 칸이 너무 좁으니까, 자, 가로로 뒤집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색깔은 제가 좀 구분을 했다만, 그건 여러분들 자율로 하시면 되고요. 쓰시고, 요거 캔버스 나중에 채우는 거 수시험으로 풀 겁니다. 자, 정리할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옆에서 하고 계실 때 나도 이거 쭉 보고 있었는데, 와, 이거 이렇게 강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년, 5년 걸렸네요. 5년 동안 시행착오, 왜냐면 쌤이 가르쳤던 4년, 3, 4년 전부터 가르쳤, 3, 4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군대 전역을 해, 다음 주에. 걔가 집에서 쓰레기 청소하다가 이걸 봤나 봐. 근데 그때도 캔버스 훈련하면서, 그때는 책도 아니야, 그냥 이면지에다가 하라 그랬는데. 와, 그거랑 이거 비교하면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저도 정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주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부단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배우는 대부분의 학문은 다 서양에서 건너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면서 하시면요. 다 풀려요. 이렇게. 여기 다두 개로 찢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이분법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의 로직 플로우를 그려내는 거야. 논리적인 흐름.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게 분명히 나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저 어딘가에 어스름하게 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었잖아.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아까 봐. 문제 푸는데 분명히 가르쳤잖아. 생각해봐. 센스껏. 분명히 가정법이라는 걸 하고 문제를 푼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다 넌지 힌트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딱 풀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쌩 하고 지나친 거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가정법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꺼내서 과연 얘는 형성 원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연구를 해보면 다 뿌리가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캔버스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냐 안 되냐의 차이고, 쌤이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고3 때랑 재수할 때 저기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자,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나몇 등급이었지? 아, 정확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3 아니면 4등급이었거든요. 3 아니면 4등급이었는데요. 재수하고 이제 고3이 끝나고 이제 재수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고3 때는 이기상 쌤이라고 부동의 압도적 넘버 원탑. 근데 지금도 원탑이더라. 그러니까 십몇 년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 거 그냥 들으면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럼 상식적으로 그 다음엔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기상 쌤거또 들으면 돼. 그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3, 4등급 애들의 마인드야. 난 3, 4등급을 맞고 싶지가 않았어. 나는 1등급이 맞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본 개념을 이제 다 알았다. 개념을 모르진 않더라고. 그래서 뭐 카르스트 지형이 어쩌고 막 하면서 그 지형과 관련해서 기후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게 뭐냐면 요거 했어. 나만의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기상 쌤거 강의 맨 마지막 파이널만 들었어.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는 요즘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 그리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슈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 갖고 유난히 좀 지랄을 많이 한다. 그럼 그 해에는 독도 문제 나온다던가 뭐 그런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혼자 분석하는 것보단 차라리 7만 원 주고 기상이 형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파이널만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노트만 들었어요. 마이 노트, 내 노트.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마이클래스라는 학원을 창업하려고 했었을 때도 나는 이 마이노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내 개념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50점 맞았습니다. 1등급이 아니라 만점 맞았어요. 자, 만점 맞을 수 있었던, 무엇보다 난 만점 맞을 거라고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만점이 나왔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요거였어요. 분명. 정말 죽어라 이것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개념에 대해서 장악했다라는 느낌. 장악했다라는 느낌은 결국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힘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전략화를 하고 아까처럼 문장 가서 읽어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서 빠르게 문제 푸는 게 바로 그게 실력이고 능력이고 수능을 잘볼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악한다라는 건 개념서를 읽으면서 드립다 다 외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용하려면 즉 장악하려면 모든 개념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도화라고 한 거야. 관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높이고 그리고 전략화, 써먹을 수 있게 무기로 만드는 거. 이두 가지를 모든 과목에서 하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말은 간단하지 쉽진 않아요.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시면 최대한 제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도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로서 동사, 명사 끝났어요. 혹시 동사, 명사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앞에, 난 이거 조금 와닿지 않아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과거 분사. 자, 그럼 이거 제가 쓸때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과거 시제랑 과거 분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과거 분사는 일단 분사를 이해해야 돼. 자,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잖아. 거기에 그거를 분사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분사는 그 동작을 형용사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적인 상황, 동적인 이 진행 흐름을 순간에 사진기로 찰칵 찍는 거야. 그래서 사진기로 순간만 딱 담아내는 거야. 그 순간. 그래서 분사는 결국 뭐냐면, 흐름을, 즉, 동적인 흐름을 순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적인 순간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비유한다면 카메라에다가 비유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순간을 찰칵 찍었을 때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 현재가 프레젠트잖아. 순간에 찰칵했을 때그 동작성이 남아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 패스트는 얘가 순간 담아낸 찰칵했을 때그 동작성이 이미 끝났다는 뜻이야. 이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순간 채연이의 상황을 탁 찍었어. 중학교 졸업하셨습니까? 어쨌든 내죠. 이게 과거분사야. 지금 너한테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간성과 동작성이 느껴지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과거분사 쓰는 거야. 이해 됐어?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얘네는 다 기준이 뭐냐면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야. 지금 시점에서 찰칵 찍었을 때 하고 있는 거면 현재 분사. 하고 있지 않은 거면 과거 분사야.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뭐 유럽 가봤니? 유럽 지금 간거 아니잖아. 근데 너한테 유럽을 가본 순간에 아, 그 과거의 상태를 지니고 있냐는 거야. Have you ever been to 뭐 유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완료 여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끝났냐, 안 끝났냐로만 보면 돼.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 한국어에 완료상 있어요. 진행성 완료상.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완료상이에요, 완료상. 지금 순간에 봤을 때 끝났냐, 안 끝났냐.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이랑 상관없이, 너 2년 전에 어디 있었어? 나? 유럽.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유럽을 완전히 가본 경험이 있냐, 없냐라는 거 얘기한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과거의 특정 시점에 가서 그 순간의 사실을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의 정보가 없는 거고, 얘는 지금의 정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I've graduated from SNU라고 하면 뭐야? 나 서울대 졸업했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I graduated from SNU도 마찬가지로 뭐야? 나 서울대 졸업했어요.
근데 어감상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진짜 과거에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그 팩트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얘기할 때 쓰지 않을까? 성적 증명서 같은 걸 면접관이 보고 있다던가 그런 순간에는 아, 제가 2년 전에 서울대 졸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졸업하고 나서 현직 강사로 뛰다가 뭐 어쩌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거 쓰면 되죠. 요건 뭐냐면 지금 입장에서 서울대 졸업했다는 거잖아. 그냥 평범하게 대학 어디 나왔어요? 아, 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I've graduated from SNU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나는 지금 서울대를 완전히 졸업한 상태란 뜻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학부를 마쳤어요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감이 조금 다르죠. 미묘하긴 같지만.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엔 그냥 두개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다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분사는 꼭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핵심이다.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팩트냐 아니냐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니까. 알겠지? 좀 이해가 됐을까요? 잘안 와닿지, 근데? 이거 좀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현재가 이제 자꾸 그 시간의 현재랑 자꾸 충돌하니까 그런 건데, 이것도 현재 완료는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생각하면 돼. 지금 현재? 그럼 그 현재 완료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 지금 완료. 옛날 완료. 이렇게 그럼 내가 가르쳐 준 스탠다드에 따르면 사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지금 완료, 옛날 완료죠. 그래서 내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굳이 잘안 쓰고 그냥 완료상이라고 처리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 완료의 유무는 과거분사가 나타낸 거지 have가 나타낸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have는 지금 내가 그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땐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 왜냐면 have는 상태 동사니까. 상태는 현재 시제였으면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분사는 좀 구분이 되겠죠? 현재분사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직 안 끝났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있나요, 혹시? 자, 근데 현재분사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1일 테스트 볼 때도 재원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많이들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질문 너무 잘하셨고요. 자, 오늘부로 일단 동사와 명사 파트는 드디어 3분화 걸쳐서 해서 끝났고,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나머지 분들도 만약에 모르는 게 생겼다 그러면 지체 없이 저한테 들고 오셔서 질문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뭐 배우는지만 좀 얘기하고, 자, 동사랑 명사를 배웠어요. 동사랑 명사는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의 기본 단위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사랑 명사가 한국어와 얼마나 달랐는가를 좀 배우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기본 단위를 구성했습니다. 그죠? 얘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거고, 얘는 이제 서술어 즉 동사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기본 단위를 통해서 영어가 저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해피할까 싶지만, 이제 문장을 해석하기가 빡치게 만드는 애들을 배울 거야.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배울 겁니다. 자, 플러스는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놈들. 저는 그걸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의존과 독립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국문법에도 있으니까. 자, 근데 의존이란 건 결국 뭐야? 혼자 쓸수 있다 없다? 같이 나란히 함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친구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친구와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일단 첫째, 대표적인 수식어가 형용사와 부사죠. 형용사와 부사를 통해서 좀 배우고요. 두 번째, 관계사. 세 번째, 접속사랑 전치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얘네들은요, 다 한국어에 있으면 무조건 반대로 쓴다던가, 있으면 쓰는 방법이 다르다던가, 없는 애들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문장을 길게 늘어뜨릴까를 배울 거예요, 영어에서. 그치? 해석을 빡치게 하는 애들. 자, 마이너스는 뭐냐면, 길게 늘어뜨린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줄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건 축약이 아니라 물론 생략이긴 하지만, 채연아 뭐해?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저밥 먹어요. 이렇게 단촐하게 조사 싹다 생략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런 뜻이 언어는 항상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영어는 그게 되게 극심한 언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약을 배울 겁니다. 자, 이 축약의 포인트는요,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안 쓸까요? 대표적인 게 분사 구문입니다. 접속사 다 드러내고 분사 탁,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축약. 그래서 축약에서도 준동사를 통해서 축약하는 경우, 그다음에 관계사 축약. 어떻게 하면 접속사 안 쓴다 했지? 전치사 축약. 이렇게 배워서 어떻게 영어가 짧아지는지를 배울 거야. 그래야 올바르게 해석할 거야. 그지? 그래서 영어가 독특한 거. 그리고 마지막. 영어의 또라이 같은 애 가장 끝판왕. 누구?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자, 도치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문학에서 배우는데, 얘네는 문법에서 배워요. 도치를 시켜야만 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안 하면 못 읽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 싱싱찮게 나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제 고도화 훈련의 풀 메커니즘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쭉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수업 때부터 이제 의존으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의존형 축약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얘랑 캔버스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과 프로세스는 좀 다를지언정 방향과 결과값은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믿고 그냥 그대로 배우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거 내가 다 갖다 버리라 했지? 여기서도 그냥 다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새 마음 새 출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